막 서로 손가락에도 물것 같아 얘들은. 아 보셨죠? 아 너무 귀엽다. 오늘의 주인공은 브라질 돼지개구리 브라질리안 프록 브라질 팽맨들입니다. 이제 사육장을 옮겨주기 앞서 밥 주고 청소를 해주려고 하는데요, 사육장이 너무 좁아졌죠. 뭐야. 아주 애들이 성질이 더럽다 보니까 아주 층별로 막 깨끗거려요. 애들 막 깨끗거리고. 이거 봐봐요. 이게 또 브라질 팽맨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. 근데 이 깨끗거리는 것도 어릴 때 아니면 제일 봐요. 너 안 하니 그래? 아 근데 애들이 제법 많이 커서 이제 사육장을 옮겨줘야겠네요. 자 일단은 밥부터 먹이고 밥하고 청소부터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. 자 오늘의 메뉴는 귀뚜라미입니다. 애들은 뭐 모든 먹이를 다 잘 먹어요. 사료, 뭐 물고기, 고기, 육류, 핑키, 뭐 귀뚜라미, 곤충 다 잘 먹거든요. 그리고 괜히 돼지개구리가 아니잖아요. 브라질 돼지개구리들은 뭐든 잘 먹습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알량장에서는 아 청소해줘야 돼. 일단 알량장에서는 밥을 먹이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밥 먹인 영상을 찍는 도중에는 살짝 더러운 사육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한 마리당 두 마리씩만 줄게요. 귀뚜라미는 특식 개념이지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두 마리씩만. 평소 양이라면 더 먹을라 할 텐데 잘 먹죠. 이게 팽맨의 장점은 밥을 잘 먹는 거고 그 중에서 브라질 팽맨은 더 잘 먹어요. 아이고 먹이가 더러워졌다. 이거는 뺄게요. 청소를 해주고 밥을 먹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제 작업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. 이제 청소를 해줘야죠. 이제 야 브라질 팽맨들 진짜 발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일반 그린이 아니라 진짜 쨍한 그린에다가 아 뿔도 크고 멋있습니다. 근데 이제 브라질 팽맨이 몇 마리 안 남아버려서 지금 아까 전체 샷 보여드린 애들 중에서 또 세 마리는 이미 분양이 돼서 월요일에 분양이 나가는 애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몇 마리가 안 남았습니다. 입양을 원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고요. 한 마리당 10만원입니다. 근데 뭐 굳이 뭐 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안 들어가시면 잘 키울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큰 애들로 아예 비싸게 들어가신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근데 또 팽맨은 커가는 모습 보는 것도 매력이고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데려가세요.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마리 정도는 킵하고 제가 키우고 싶거든요. 아이고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겨버렸네요. 일단은 얘들도 두 마리씩 먹였으니까 청소해주고 넘어가 볼게요. 자 영상을 또 찍으면서 느낀 점이 와 역시 브라질 팽맨은 다 닮긴 했어도 똑같이 생긴 한 마리가 없습니다. 발색, 톤, 무늬, 모양 다 다릅니다. 아이 예쁘다. 잘 먹어야지. 진짜 잘 먹죠. 이게 브라질 팽맨의 매력이에요.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주니까 뭐 저도 마음이 좋네요. 물론 모든 팽맨들은 다 잘 먹습니다. 알령장에서 아 원래 이번 마지막 시즌에 패털리스 팽맨이나 아니면은 저거 판타지 팽맨을 한번 더 브리딩을 하고 내년 봄까지 거슬라 했는데 아 너무 시즌이 늦어버렸어요. 좀만 더 서둘렀으면은 번식할 거에 좀 있었을 텐데 조금 늦어버렸네요. 일단은 뭐 그건 아쉽고 일단은 뭐 내년에나 수리남 팽맨 혹은 뭐 패털리스 팽맨 얘들로 좀 선보일 예정이고요. 아우 발색 이쁜 것 봐. 물론 물은 더럽지만 아 발색 너무 이뻐. 사이즈도 얘를 진짜 많이 컸어요. 보시면은 제 손이랑 비교해봤을 때 요만합니다. 순해요. 절대 순하다고 말 못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물진 않아요. 그래서 입 툭툭 쳐도 화는 내지만 생각보다 물진 않아요. 이제 방금 건 물라고 한 걸 물라고 하잖아요. 하지만 저는 팽맨에게 쉽게 물려주지 않습니다. 와 색깔 좀 보세요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새 초록색이지? 제 손 피부 색깔하고 보세요. 이거 보정 같은 거 들어간 필터 같은 거 들어간 그게 아니거든요. 일반 진짜 실 발색이에요. 완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하지?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. 이거 사진 하나 진짜. 와
진짜 예쁘다. 넘어가 볼게요. 지금 이제 그린애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. 그린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린이 아니다가 커가면서 그린으로 변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얘 역시도 색깔이 진짜 쨍합니다.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린의 배색은 아니죠. 나도 먹을래? 아우, 사육장 더러운 것 봐. 제가 사육장을 모든 개체 다 2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요, 알량인장에서는. 근데도 저렇게 됩니다. 2일 후에 한 번씩 보면은. 아, 빨리 청소를 해줘야겠네요. 빨리 먹어. 얘를 청소해줄게. 팽매는 이렇게 입안에 먹이가 있을 때 먹이를 들어주면은, 이렇게 먹이려고 하면은 잘 안 먹어요. 물론 먹는 애들 먹습니다. 근데 잘은 안 먹어요. 픽시처럼 이렇게 막 허겁지겁 입에 넣진 않고 입에 있는 게 다 넘어가야 잘 먹긴 하는데, 사실 뭐 알량장의 브라질 팽매대로 워낙에 돼지들이라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다 먹습니다. 일단은 브라질 팽매는 충분히 체량을 한 것 같고요. 다른 애들 좀 더 보여드리고 영상 넘어갈게요. 그때는 이거 어떻게 돌아다니지? 물다가 놓쳤나봐요.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와, 색깔 봐. 와, 제스프리 키위도 이렇게 초록색은 안 나오겠다. 하고 브라질 팽매의 진짜 매력은 눈이거든요. 눈이 진짜 똘망똘망하고 예뻐요. 밥 먹는데 미안하다. 눈이 진짜 똘망똘망하고 뿔 큰 거 보세요. 진짜 예쁘죠? 최고입니다, 브라질 팽매는. 아, 너무 멋있어. 자, 다음은 얼마 안 남은 팻꽁이들입니다. 아, 팻꽁이들은 뭐 곤충류 먹이도 잘 먹고, 뭐 사료도 잘 먹고, 핑키도 잘 먹고, 물고기도 잘 먹고, 하나 곤충 이주 식단으로 짜주시는 게 좋아요. 워낙에 소형종이다 보니까 너무 큰 먹이는 야생에서 잘 먹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런 위주 식단으로 주시는 건 안 좋고요. 얘들도 당연히 먹성은 좋습니다. 알량장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먹성이 좋아요. 절 제외하고요. 저만 먹성이 안 좋아. 잘 먹죠? 옆에 애들도 반응 있네. 숟가락을 풀어주셔도 되는데, 저는 일단은 핀셋피딩을,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핀셋피딩 위주로 먹이면서 조금 부침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사육하실 때 핀셋피딩이 재밌잖아요. 하다 보니까 핀셋피딩이 안 된 애들은 손님들이 데려가시길 때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핀셋피딩으로 다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. 잘 먹죠? 아이고. 아이고, 작은 귀뚜라미가 얼마 없고 다 큰 귀뚜라미만 남아서 찾기가 힘드네.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귀뚜라미 없이 핀셋만 갖다 대도 입질을 해요. 그냥 핀셋 자체에 반응을 하는 단계에 왔죠. 아주 긍정적인 부침 단계입니다. 다들 잘 먹죠? 얘들은 일단 성장기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3마리씩만 먹일게요. 그리고 아까 브라질하고 다르게 얘들은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, 아유, 비염이 심해져서 콧물이 자꾸 나오네. 아이고, 잘 먹죠? 팻꽁이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마지막 한 마리. 아, 귀뚜라미가, 아, 여기 있다. 잘 먹죠? 알량장에서는 아무리 곤충이 주식이라고 하고 해도 최대한 다양한 먹이를 먹이려고 해요. 팽맨들도 그렇고, 뭐, 모든 개구리들이 한 가지 먹이만 먹지 않고요. 그 덕분인지 일단 비만으로 살 수 있는 애들은 없어요. 체격이 다부지게 되는 애들은 많으나, 다 비만으로 키우진 않아요. 아우, 이쁘다. 청소해주고, 얘들은 사육장 옮겨주려면 아직 꽤 남았기 때문에, 얘들끼리 배고파가지고, 서로. 손가락질도 물 것 같아요, 얘들은. 아! 보셨죠? 아, 너무 귀엽다. 자, 마지막으로 퍼시픽 팽맨 밥 주면서 영상 마쳐볼게요. 퍼시픽 팽맨이 생각보다 핀셋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핀셋 피딩이 잘 되진 않아요. 그 이번은 국내 번식캐치인데, 얘는 이번 국내 번식캐치가 다 체형 무너지고 있어. 왠지 모르겠어요. 아,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이 핀셋 피딩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, 애들이. 근데 잘 된 애들은 또 있어요. 얘는 잘 될걸요? 그쵸? 잘 된 애들 반, 잘 안 된 애들 반인데, 어쨌든 핀셋 피딩을 하게끔 합니다. 핀셋 피딩 하다 보면 다 먹게 돼 있어요. 결국은 먹잖아요. 이런 식으로 몇 번 해주시면은 핀셋 피딩이 잘 됩니다. 짐이 쉬워요, 생각보다. 자, 얘들은 큰 먹이 이렇게 한 마리씩만 먹일게요. 퍼시픽 팽맨도 마찬가지로 곤충 위주 식단을 좀 짜주시는 게 좋아요.
네,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고요. 뭐 오늘 영상에 출연한 개구리들은 전부 분양한 아이들이나 마리수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.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다 분양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자,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뿅.